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ETF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저희가 그 언택트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지 실천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진영 선임연구원이 화면을 통해서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화상으로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진영 선임연구원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뵈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약간 연구원님의 모습이 증명사진으로 보이긴 하는데 움직이고 계시니까 지금 화상으로 잘 연결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ETF 시리즈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한 ETF를 알아봤고 네. 지난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한 ETF를 알아보았는데요. 그쵸?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또 실천하고 있는 이 언택트라는 주제 하에서 그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관련한 그런 클라우드 ETF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전에 좀 수익률 점검을 먼저 해보면요. 제가 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한 주 동안 이제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그리고 혁신 기술 테마 ETF와 함께 좀 금과 미국 금과 이제 국제 금가격이랑 그 국제 가격, 에 대한 ETF 수익률은 좀 좋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닌 좀 중장기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목해야 될 ETF 시리즈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금 좀 높아진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제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면 다시금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살아나고 이전에는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시장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말부터였죠. 이제 계속해서 뭐 금요일과 월요일 또 화요일 장을 보면은 정말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파월 의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어제도 있었죠. 이제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 반기 의회 증언이 있고 또 각 지역 연은 총재들의 연설까지 겹쳐져 있고 또 주요 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어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는 또 소매 판매 지수의 깜짝 호조세도 나타나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필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 같고요. 또 어제도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을 잠시 들었었는데 이제 경기 회복의 어떤 강도나 시기에 관해서는 아주 큰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중소기업들의 파산이나 뭐 실업률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과 행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차트에서 좌측에서 3페이지 차트 좌측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연준의 현재 총 자산은 역대 최대의 규모로 좀 풀려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차트처럼 장기물이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2008년 이후에 최저 수준에서 좀 추가 상장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성장하는 업종에 대한 상대적인 프리미엄은 지속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현재 시장 상황을 보자면 연준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테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천을 하고 있는 언택트 그리고 화상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이고 디지털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봤을 때 사실 이러한 부분은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네. 투자로 연결한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여러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가 좀 불거지고 경계감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자 조금 주춤했었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기 전까지 이런 불안감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온라인 기반 안에 소비 생활이 확대되고 또 디지털 수요가 확산되는 것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지금 차트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 비중에서 현재 온라인, 무점포 소매 판매 비중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선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이 지표가 정말 수직 상승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가 어제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 모습.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 추세는 조금 완만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화하는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온라인 디지털 소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고 지속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이와 함께 데이터 트래픽도 꾸준히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보안업체인 이제 아카마이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전월 대비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163제타바이트로 그중에 뭐 실제 데이터가 처리되고 분석돼야 하는 것들이 5.2제타바이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뭐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같은 이런 데이터 처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증가하면은 또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 역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미국의 대형 기술업체들은 데이터 센터나 어떤 클라우드 확장에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지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ETF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와 함께 글로벌 데이터 센터도 더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오늘 소프트웨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ETF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의 IT와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속한 100여 개 소프트웨어 업체에 고루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블랙록이 2001년 출시한 ETF이고 티커로는 IGV이고 무려 20년 동안 좀 운용이 되어 온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성 종목을 좀 봐주시면요. 네. 뭐 어도비나 세일포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인투이트, 서비스나우 등이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주식들의 특징은 이제 데이터 수요 확대와 또 SaaS라고 하는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채택 증가에 힘입어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세일포스나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런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 업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다시 앞으로 가시면요. 기초 자산의 컨센서스상 실적을 좀 보시면 올해와 내년, 그리고 매출, 올해와 내년의 매출과 순이익, 또 ROE가 작년 대비해서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점차 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구독 서비스를 채택함에 따라서 SaaS라고 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시장 침투율은 2016년 38%에서 2022년 8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ETF는 IGV입니다. 다소 국제권 종목들이 상위 탑10에 포함되어 있는 ETF고요. 두 번째 ETF 같은 경우에는 CLO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김재영 선임연구원님께서도 종종 소개를 주셨는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네,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클라우드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CLOU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인 인수한 글로벌 X라는 운용사에서 지난해 4월에 출시한 클라우드 투자 ETF인데, 이제 상장된 지 뭐 1년 좀 2개월 정도 되었지만 현재 순자산이 7억 달러를 넘어설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미있는 건 지난해 순매수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주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ICT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 서버를 통한 데이터의 저장,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또 그 CLO 같은 ETF는 그러한 클라우드 관련 업체 약 36개 정도의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CLOU가 기타 피어 클라우드 ETF들과 조금 차별되는 특징은 투자 대상 기업이 그러니까 투자 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이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즉 해당 산업 내에서 이런 좀 퓨어 플레이어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저희가 익숙한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한 1에서 2% 내외로 좀 크지 않고 비중 상위 종목들은 보시면 뭐 트윌리오라던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또 지스케일러, 쇼피파이, 워크데이 등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ETF, 예, CLO ETF 역시 기초 자산의 실적이 올해와 내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대비 올해 두 자릿수로 크게 성장할 것이 예정되면서 확실히 코로나 국면의 수혜를 잘 반영해주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ETF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는 ETF 두 가지 IGV와 또 CLOU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진영 선임연구원님과도 이렇게 언택트로 만나봤는데 다음번에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